자, 여러분, 유하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작 공포 게임을 들고 왔어요. 정기 콘텐츠 시간에. 유하유하. 유하유하. 네, 다름 아니라 이 게임은요,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할로윈 때 했던 거, 할로윈 때 했던 그 게임 같은 거예요. 돈스크림 같은 게임인데, 이 게임도 이제 현상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조용히 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마이크가 예민하니까 마이크 조절도 하고 그렇게 게임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본은 안 나와서 제가 번역은 따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하시는 분은 아직 없나? 일단 이게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아직 안 나왔대요. 총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 두 개는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단 이 친구고요. 이 친구도 걸을 때 시간이 흘러가요. 이 친구도 걸을 때 시간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흘러가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막 때운다, 막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건 하우스라는 곳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아, 나 솔직히 이거 약간 비사지 생각날 것 같아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사지 너무 무서워서 안 했거든요. 하다가 중단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을 보자면요. 이 내용이 이제 모건의 집이라는 곳이고, 미국 남부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집이고, 세 소녀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래요. 이곳이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고, 사건의 주범인 사라 모건은 아이들을 찔러 살해한 후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여기서. 귀신이 들려있는 집인 거예요, 여기가. 이 사건은 1987년 10월 17일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집은 여전히 남아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써져 있어. 공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짜 흉가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 귀신이 4명이나 있는 거죠. 여기 죽은 걸로 치면은, 살인자랑 아이 3명이니까 총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 근데 지금 마이크 설정이 어딨지? 마이크 설정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지금부터 하는 건가? 자, 보자. You can not scream or make loud sound. 비명을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면 즉시 죽는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대. 그리고 오래된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돌아다니세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20분 동안 생존하고 이동하는 동안에만 시간이 흐르고요. 진행 상황에 따라 게임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좋은 마이크와 헤드셋을 사용해야 한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조심해서 확인해라. 바로 뒤에 있대! 아이, 미친! 뒤에서 소리가 들리면 바로 뒤에 있다는데? 아씨. 민감도 너무 심한데? 이거 번쩍번쩍 뭔데? 노이즈가 좀, 노이즈가 좀 있어서. 민감도가 너무 심한데? 돈스크린보다 민감도 더 심해.
방송에서 들리는 거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서 안 들릴 텐데, 이 자체 방 안에 있는 소음만으로도 잡히는데? 좋은데? 장착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속삭이는 거 괜찮죠? 이 정도는 잘 들리죠?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면 들려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잠깐 기도 좀 하고 갈게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가져왔지만 너무 무서워요. 잠깐만, 민감도. 민감도 테스트 좀 하려고. 아, 나 지금 감도가 너무 높아서 만지려고 한 건데, 설정이 없네? 그냥 할게요. 게임 소리가 원래 안 나요. 원래 안 나. 아, 방금 웃음소리 안 들렸어? 어때, 이제 좀 들리나요? 소리 좀만 더 키울게요, 내가. 이제 들리지? 이제 들리죠? 아, 진짜 미쳤. 야! 갈리죠. 아, 깜짝 놀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상호작용 없이 지나다니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 아, 나 너무 놀랬잖아. 다시 해야 되잖아.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어. 왜 진짜 미국 집은 다 똑같이 생겼나봐요. 어? 다 그대로. 아이, 나 미친. 숨소리에 걸렸어. 아, 뭐야, 씨. 아, 이 게임 깨기 힘드네. 나름 짧아서 갖고 온 건데. 안 짧아. 내가 하기엔 안 짧아.
했잖아. 깜짝이야. 소리만 안 질렀으면 됐으려나?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씨. 아, 다시 해야 되잖아. 잘 참았는데. 아, 씨.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입 다물고 해야지. 이게 그거 같아요. 그 내가 소음 낸 거 말고도 너무 빨리 움직여도 안 되는 거지. 이 게임이 이게 천천히 현상을 보면서 즐기게 둔 거지 와다다다다 달려가지고 시간을 보내서 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 움직이고 그래야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유리가 깨지거나 특정 내가 내지 않아도 특정 다른 소리가 나면 그런 듯.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귀신을 봤을 때도 소리를 크게 안 지른 것 같았는데 원래 걸린 이유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여서 그랬나 봐. 그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되나 봐요.
방금 뭐에 걸린 거야? 방금 뭐에 걸렸어? 방금 뭐에 걸린 거지? 도대체? 아, 나 미치겠네. 방금 뭐에 걸린 거지? 아, 심지어 나가 떨어질 것 같네. 아씨,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겨가지고. 뭐 때문에 소리가 난 거야? 어, 진짜 입 다물고 해야 되겠어, 이거. 진짜 1도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속삭이는 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소리 살짝만 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씨.
7분 했는데 그걸 또 언제 견뎌? 아씨. 아, 은근히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구만.
Thank you.
아, 옆방에 문 닫는 소리에 동생이 문 닫고 들어가는 소리에 아, 나 진짜 5분 남았는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이거? 방문 똑똑거리는 소리랑 문 닫는 소리. 와, 이거 민감도 너무 심한데? 민감도가 너무 심해. 아, 아, 아. 아, 너무 아깝잖아. 아, 하기 싫어. 아, 아 하기 싫어. 아. 아, 저, 내가 지금 몇 분을 버텼는데, 아이씨. 아, 거의 다 끝났는데.
Well, see if you can think it's wise. Well,
안녕하세요 하윤님. 오늘은 공겜 하시는군요. 그래서 왕돈에 해봅니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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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끝냈어. 아, 끝냈어. 진짜 끝이야. 나 진짜. 진짜 미치겠네. 토토를 보면, 이게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해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곳에 세 여자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라 모건이란, 아까 그 사람이 그거 같아요. 살인자 같아요, 살인자. 네. 지금 거기 나타난 게 살인자 같은데, 여자 이름이 모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웃는 거는 여자아이들 소리 같고, 그니까 그, 약간 그 사람 모건이란 사람이 약간 정신 이상자인 것 같아. 정신 이상자여가지고. 뭔가 지금 마지막에 그 막 터진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애들을 토막내서 죽였을 수도 있는 거고, 애들을 살인한 수법 같은 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물에 이렇게 잠겨있는 것도 혹시 이렇게 약간 욕조에 앉아 있었던 것도 막, 물 해가지고 죽였을 수도 있잖아.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에피소드가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귀신 자체는 뭔가 퀄리티가 이렇게 높진 않아서 엄청 무섭고 징그럽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아니 타이밍이 정말 그러네요. 타이밍이 좀 그러네. 아무튼 오늘 하나 클리어 했습니다. 오케이.